제가 그 찬송가를 시편 57편 1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찬송하리라.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오셔서 가만히 앉으셔서 다 해도 되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찬송 한 곡을 하면은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지금 자 레마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 혼자 좋으면서도 힘도 들고,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 가운데 있지만 같이 찬양하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, 그래서 그 찬양을 좀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볼수록 제 영혼에. 그래서 제가 153장을 보니까 이 찬송이 너무, 이 찬송을 부르면 다른 찬송도 그러겠지만 제가 막이 찬송을 암송을 다 해야 되는데 암송을 다 못하고 2절까지밖에 못해요. 암송 하나도 못해가지고 너무 좋으면서도 못했어요. 제그 영적인 최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153장 하시겠습니다.